그럴 때는 이제 할머니 한번 문 열어가지고 자나 이러고 안 물어보고 돈이 중 한 번씩 들어오고 또 승훈이도 막 느닷없이 승훈이는 놓고도 없어 그냥 훅 하고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이렇게 모시면 너무 짜증이 나는데 한 번은 이제 도훈이가 계속 그렇게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아빠 아직 한 시간 안 됐어? 이러면서 중간에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소리를 막 버럭 질렀던 적이 있는데 아빠가 그래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도훈이야 알지? 알아요 아빠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빨리 피곤해지시는 거잖아요 나이 얘기를 왜? 정확하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래 아빠가 다 이해하겠는데요 엄마가 TV도 못 보게 하고 컴퓨터도 못하게 하는데 아빠가 악기도 못 전주하게 하면 전 뭐하고 놀아요?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하면 좋잖아 아빠 전 그때 숙제하고 공부하면 저도 머리가 아파져요 알았다 아주 영원입니다 네. 아, 쉬고 싶은데 아이는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시간 잘 맞춰야 되는데 애들이 크면 사실 아빠들이 자기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어릴 때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시간 아하, 갖기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통나무 집은 누굽니까? 은세야, 은세야. 저번에 저희 아빠가 송나무 집을 짓고 계셨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다 완성이 됐는데요. 어허. 저희 아빠가 요새 통나무 집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요. 어쩔 땐 저보다 통나무 집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섭섭해요. 언제 그렇게 섭섭했어요? 사람들이 저한테 어머 은서야 넌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귀엽니라고 칭찬을 해주면요 저희 아빠는 옆에서 아 얘가 뭘 잘해 이러시거든요 근데 통나무 집 얘기만 나오면요 저희 아빠는 한 시간 넘게도 자랑을 하세요 은경 아저씨 저번에도 저희 아빠가 엄청 자랑하셨죠 통나무 집을 저한테 엄청 자랑을 하셔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거기를 고리원까지 가서 그 집을 가봤는데 네. 좋긴 정말 좋아. 그냥 앞에 바다가 쫙 보령 앞바다가 수평선이 보이고 별쟁이 통나무가 이런 아름드리 통나무로 하나가. 근데요 집은 집일 뿐이죠. 근데 딸보다 소중할 수 없는 거잖아요. 저번에도 은유리가 놀랐을 때도요. 제가 통나무 집 문턱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저희 아빠가 야 김은서 문지방 부셔서 조심해서 다녀 이러는데요. 제가 그냥 마당 통나무에 잠시 앉았을 뿐인데 저희 아빠가 야야야 김은서 너 그게 어떤 통나무인데 거기에다 엉덩이를 들이면 땅바닥에 앉아 이래서 제가 엄청 화나서요 그래서 제가 아빠 안 볼 때 일부러 막 발로 통나무 밟고요 아이스크림 돌렸어요 그게 아니고 그 한 용경아 씨는 보셨지만 원목이 한 이만해요 그 이런 원목을 제가 반으로 잘랐어요. 그 반으로 자른 걸로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막 그 색깔부터 시작해서 향이 네. 너무 좋잖아요. 네. 그런데 그 통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강아지 눈 뜬 든 거 거기다 강아지 통나무 거기에 식탁에 올려놓고 맨발 벗고 그 위에 올라가지고 춤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라 그랬죠. 너는 두 번 다시 저기에 접근 금지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식탁에서 못 놀게 하니까 이제 안에 통나무로 들어가는데 이제 문지방이 네. 그 절대 거기를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도 그걸 못 그렇죠, 밟게 했잖아요. 못 밟게 했죠. 그 복 나간다고. 그렇죠, 그렇죠. 예사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. 이게 물론 한 300년 밟아도 닳지도 않겠지만은 그걸 밟고 다니니까 아깝잖아요. 그래서 나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. 그렇게 밟고 다닌다. 너 넘어지면은 큰일 난다. 그래도 은서야 그게 아무리 뭐 그 통나무집이 좋다고 그래도 은서가 최고지. 은서가 더 소중하지. 그래, 지금 통나무 자랑만 계속 했는데 그리고... 은서 자랑도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은서 자랑인데 왜? 딱 은서 자랑은 딱 하나. 잘 먹고 잘 논다. 뭐 최고의 어린이 내가 볼 때. 그럼 통나무 집 자랑. 통나무 집은 어때? 통나무 집 자랑. 아 그 제가 이 통나무 집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딱 공통적이에요. 그 나무는 어디서 가져오신 거냐? 그래서. 아 이게 국보 1호인 남대문 다시 재건했잖아요. 네네. 거기 나무에 들어가는 나무고 똑같은 나무. 그럼 뭐 단가는 얼마냐? 근데 단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면은 이분들이 눈이 막 부럭거리더라고. 그거 한 세 자, 번. 은서자, 거짓말. 은서자, 은서자, 은서자. 잘 먹고 잘 논다.
마지막으로 은수 한번 먼저 먹고 잘 논다 그런 거 말고 다른 자랑 한번 해주세요. 은수야.